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락신을 이끌어온 수많은 밴드와 기타리스트들의 톤은 렛 페달에 의해 탄생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978년 프로코사에서 처음 개발된 렛 페달은 1985년 제프 벡이 사용하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40여 년 이상 사랑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레전드 페달입니다. 참 나이 많네요. 렛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보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더 편리해진 기능을 갖춘 세대의 렉 기반 페달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코의 디스토션 릴렛, 원플러의 렛츠반, JHS의 팩렛,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작지만 강력한 새 시대의 렛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렛 특집 굉장히 많이 다뤘고 이 뭐랄까 렛이 2021년 그냥 광풍이 불었었죠. 광풍이 불었었고 그게 2022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2022년에는 조금 특이한 분위기가 뭐냐면 렛인데 작아요. 작은 느낌의 렛이 심지어 지금 보면은 JHS의 이 팩렛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큰데 이 팩렛조차 기존에 있던 프로코렛보다 이제 옆으로 사이즈가 줄어든 사이즈인데 얘는 왜 크냐?
JHS에서 이 케이스를 고집하는 이유도 있지만 기능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기능이 또 많은 페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오늘 이 카메라에 줌을 엄청 땡겨야지만 이 조금 제대로 볼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네. 작은 사이즈의 렛 기반 페달 세대를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은총 씨께서 이 세대의 렛 기반 컴팩트 렛 모델들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저만의 뇌피셜입니다만 그이 레트로가 되는 어떤 지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이겠죠. 당연히 유행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확실히 클론류 맞아요. 복각이 굉장히 강세였고.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뭐그 다음에 쫓아왔던 게 이제 블루스 브레이커 같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투명한 사운드를 내어주는 그런 페달들이 뭔가 약간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저 혼자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또 약간 기타 리스트들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단은 그 어느 그뭐뭐 아, 뭐 저도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금 현재 뭐 유튜버라든가 SNS의 기타 플레이들이 확실히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는 뭐 솔로로 찐득하게 한다든가 막 리프로 막 친다든가 이런 류가 많았는데 한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기타 신이 등장했는데 R&B 기타죠. 근데 거기 중심에는 마테우스 아사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밑에다가 마테우스 아사토 영상이 아닌데 애들 영상들이 다막 그런 리프를 치고 있으니까 마테우스 아사토가 큰일 하긴 했다고. 근데 이제 마테우스 아사토 톤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투명하게 걸린 오버드라이브 톤에다가 그러니까 손으로 강약 조절을 해서 살살 치면 정말 살짝 지글지글 끊는 듯한 클린 톤인데 거기서 강하게 순간 치면은 굉장히 힘 있는 드라이브감을 느끼는데 오로지 손으로 다이나믹을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막 굉장히 이제 입체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연주 이제 기법들이 많이 이제 유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류에서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클론이겠죠. 그냥 깨끗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뭐 혹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TS808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기엔 너무 크리미해지고 하이가 많이 좀 무너지죠. 그런 이제 튜브 스크라이머 이제 계열들은. 그래서 클론이 뜨다가 최근에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앰프가 찌그러지는 사운드. 맞아요. 그러니까 앰프가 찌그러지고 크랭크업된 사운드. 뭐 그게 뭐 프리로도 뭐 발현이 되고 하는데 요즘에 렛이 왜 갑자기 올라올까 하면 렛도 그 맞아요. 뿌앙뿌앙 찌그러지는 듯한 소리가 사실 그게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렛을 우리가 막 표현할 때뭐 퍼지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우에서 부글부글 끓다 보니 찌그러져서 막 뭉개지는 듯한 근데 하이 살아있고 엣지 쫙쫙 뻗어나가는 그래서 뭔가 렛도 다시 한번 뭔가 이 이제 예전의 렛 활용 방식과 좀 그쵸, 다르게 그쵸. 좀 로우 게인으로 렛을 활용해서 그 퍼지함과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그 앰프 크랭크업 되는 사운드가 되는 뭐 이제 프리를 만난다든가 했을 때 그게 같이 뭉쳐져서 뿌앙뿌앙 끓게 만드는 소리들이 뭔가 좀 트렌드를 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요즘에 이렇게 렛 스타일이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사실 오늘 이세 페달은 뭐 딱히 뭐 저희가 뭐 이게 저것도 저것도 뭐 딱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세 페달을 보면서 오늘 좀 느꼈어요. 아, 역시 렛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타리스트라면 한 맞아요.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는 페달이고 피해갈 수 없는 네. 페달이요. 그리고 이게 취향에 맞다 안 맞다 하더라도 얘를 다뤄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 소리의 진가를 알고 내 기타와 조합을 해서 좋은 톤을 오늘 왜 만들어내는 이렇게 말 것도, 잘하지?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약간 이 기타 톤의 학문을 만약에 우리가 있다고 맞아요. 보면 맞아요. 렛이라는 과목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왜냐하면, 이그 정규 과목에 따지면 국영수에 속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퍼즈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퍼즈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한문 같은 느낌이고. 퍼즈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퍼즈는 사실 정답이 있다 없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당연히 퍼즈도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근데 예를 들면 퍼즈는 선택하지 않으면 끝인데 맞아요.
이 렛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역사 속에 이제 가장 또 많이 사용했던 팝 음악에서부터 락까지 많이 썼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예를 들면 퍼즈 같은 경우도 그러면 락에 많이 썼잖아. 하지만 퍼즈가 팝 음악에 활용되는 경우는 또 굉장히 또 빈도수가 맞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퍼즈가 기타에서 뺄수 없어요. 아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렛이 좀더 현영 님이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국영수 안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좀 과목 같은 거라 퍼즐은 약간 베트남어 이런 제2외국어 느낌이라면 그렇죠. 좀 왜냐면 안 써도 그렇죠. 되니까. 맞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기타 치는 한평생 퍼즐을 쓴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근데 여튼 렛이라는 거는 그만큼 기타리스트들한테 좀 중요한 페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한 모델을 복각한 페달들을 모아서 특집을 진행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특히나 이랩 페달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따로따로 들었을 때는 정말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모아서 들으면 분명히 이세 대, 네 대, 그 복각한 이펙터들을 진짜로 관통하는 오리지널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해요. 코어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세 대의 이펙터들을 들으면서 정말 알겠다. 렛 사운드가 어떤 건지 좀 다시 한번 경험한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세 대,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 네. 페달보드 위에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사이즈니까 오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나씩 업어가시는 걸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입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